7180번님. 여름 린넨 자켓을 사고 싶은데 이거 어때요? 55바 크크크 하셨는데. 무조건 사요. 무조건 사. 카. 살, 살, 살. 여기 지금 사진에 뭐가 자켓이에요? 뭐가 자켓이야? 지금 청담동 며느리처럼 어깨 걸쳤잖아요. 아, 걸친 게 청담동에 자켓이군요. 사는 며느리들은 팔이 없다는 소문이 있잖아요. 어깨만 있다고. 그만큼 브랜드는 타하리의 19년 SS 카르멘 프렌치 린넨 100% 린넨 자켓인데요. 100%면 좀 비싸겠다. 99,000원이에요, 가격이. 저는 구매. 저는 구매, 살. 살, 살. 이또 린넨 자켓이 주는 우아함과 약간의 구김에서 오는 이런 라이브한 맛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고, 지금은 스커트에 연출했지만 청바지나 면바지에 연출하면 또 그게 그렇게 또 트렌드해 보이고 젊어 보이거든요. 근데 저는 린넨 자켓 있어요? 있어요. 있는데 무슨 색깔 있어요? 그 뭐지? 약간 하늘색, 하늘색 보라색 같은 거 예쁘겠다.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거 매치하기 너무 어려워. 너무 주름져요, 이거. 그럴 때 고무줄 하나 끼면 돼요. 아기 고무줄 있죠? 그리고 여자들 머리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럼 손에 끼지 마시고 이 린넨 자켓에 두개딱 껴놓으면 좋아요. 아, 그 껴놓고 안안 내려가요? 내려간 게. 저희 촬영할 때 그렇게 해요. 아, 어머, 이거 우리 꿀팁이다. 여배우들 옷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다 고무줄 두세 개씩 꽂겨요. 아니, 근데 진짜 린넨 맨날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여기 구겨지죠? 예. 자글자글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아예 고무줄을 이렇게 지저분해지거든요. 두개딱 꽂아놓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아, 유예가 이렇게 그래서 지칠 수가 그렇게 있죠. 예쁘구나, 여배우들은. 아, 역시. 린넨은 밤색, 갈색이 진리죠. 또 그레이나, 그레이도 괜찮아요. 그레이도 두루두루 입을 수 있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와,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을 네, 린넨은 남겨주시니까.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꾸립니다라고 또 이렇게 너무 전문가분들이 잘하세요. 많이 린넨 쓰셨어요. 베이지색이 안 어울릴 때, 무슨 색이, 린넨 베이지색이 안 어울릴 때는 속 안에 받쳐 입는 색깔을 잘 쓰시면 되거든요. 그럼 그러니까 뭐 입어야 린넨 돼? 베이지색이 안 어울릴 때는 안에도 밝게 입으시면 안 되고 어두운 컬러를 입어주시면 돼요. 더 진한 뭐 블랙 계열의 어두운 뭐 짙은 그레이거나 아니면 약간 블랙 계열의 패턴이 있는 걸 같이 연출을 해주면 약간 밋밋한 린넨의 베이지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. 역시 꿀팁이라고 또 역시 내 다들. 전공이야. 난 이런 거 했었어야 돼.